뭐 하는 거야? 다시 던져봐야지. 여기 찍어. 이렇게 해보고 등장을 이렇게 해보고. 빨리 여기 찍어. 서방님 오늘의 메뉴는요? 왜? 웃겼어. 이거 시켜놓고 웃으면 어떡해. 웃겼어. 꽁트가 이상했어. 나 빨리 해줘. 아, 서방님 오늘의 메뉴는요? 그래. 쭈꾸미요. 쭈꾸미.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에서는 아, 서방님 제가 진지상 올릴 동안에 편히 곤방대 한 대 피우고 오세요. 그 재떨이 좀 갖고 와라. 그렇게 한다면 옛날 아줌마 아. 할머니들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서방님 곤방대 필요하면 지랄하고 자꾸 하는 거 내가 뭐 종이요? 이렇게 넘치고 이거 비듬나물이거든? 응. 이거 다 싸놓을 거야. 많죠? 많아 보이지? 어. 이게 나도 맨날 느끼는 건데 응.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언제 먹어? 쉬겠네? 그리고 밥만 딱 삶아가지고 꽉 짜면 요만큼 한 끼로 끝이야. 아 진짜? 이만큼 봐보세요. 이만큼 삶습니다. 이제 삶아서 꽉 짜면 이만해. 오빠 주먹만 해줄까? 삶았어요. 봐봐. 생각보다 많은데? 이게 어떻게 많아? 오빠 한 주먹이면 끝인데. 이게 많아? 근데 여기에 야채가 싱싱한지 애벌레들이 있어요. 애벌레는 먹어도 되죠. 어쨌든 지금 삶아서 죽었잖아요. 네, 고단백이에요. 오. 오늘의 메인은 애벌레입니다. 오, 좋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짰다? 응. 어머님이 알려주셨어. 왜? 야, 이렇게 짜면 온 힘이 다 안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지대야지. 아, 그렇게? 이렇게. 이게 끝이라고요. 아까 그 한 바가지인데. 어. 진짜. 요랬는데? 요랬습니다! 마늘. 마늘. 된장. 매실스. 매실 액기스. 어머님이 알려주신 비법인데, 이거를 넣으면 맛있대요. 굿이다. 참기름. 네.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깨깨깨깨깨깨 이렇게. 오빠가 좋아해서 넣습니다. 그냥 청양고춧가루. 아 이제 나머지 간을 소금으로 맞춥니다. 조금 삼겹살. 자 한번 먹어봤구나. 맛있게 드시겠어. 다 그래. 웃기고 있어요 진짜. 해보고 싶었어? 어. 이건 왜 준 거지? 나 덜어 먹으라고. 아 덜고 싶지 않아 이렇게 먹는 게. 쭈꾸미에 내가 삼겹살을 사서 넣었어. 야채 있는 나무 먹고 막 호박 다 넣고. 또 술안주가 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네요. 꿀꿀꿀꿀꿀꿀꿀. 아 내가 따라드렸어야 했었는데 서방님. 느리구나. 나물 너무 맛있어. 비름나물. 아우 아우 나는 맛을 볼까? 이걸 원래 잘라내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다 먹어요. 너무 맛있다. 깜짝 놀랐네. 주먹 날라갈 뻔했다. 맛있어. 콩나물수 잘게 넣었어. 매콤하네. 매콤하지? 응. 총총총총총총 해서 같이 먹었어. 저는 살면서 청양고추라는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결혼하면서 자꾸 청양고추를 갖고 오고 뭐 사게 되고 그러네. 이제 이 입맛이 좀 변했어요. 매콤한 거 아니면 또 맛이 없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매워 이게 아니라 약간 입을 좀 씻어주는 느낌이 있어. 맞아. 근데 오빠처럼 이렇게 통으로 못 먹어. 왜? 이거? 이건 아프려고 먹는 거잖아. 아니지. 여기 아프려고 먹는 거. 아니 안 아픔. 그래? 응. 어허. 아 따라 봐라.
이건 새로니까 너무 가루로 잘 들어와. 어? 그건 좀 어려운데. 어른들이 이렇게 맨날 밥 먹을 때 반주하는데. 아 근데 이 술안주 근데 이거 버릇인 것 같아. 그치? 근데 뭐 고주마트로 먹는 거 아니고 진짜 반주만 먹으니까. 근데 촬영할 때만 또 먹어요? 왜냐면 촬영할 때 또 맛있는 걸 이렇게 하니까. 촬영 안 할 때는 뭐 내가 라면 주는 줄 알겠네. 애벌레도 있을 거예요. 같이 먹어요. 네. 아우. 모르고 먹었냐? 아우. 요번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던데? 왜? 어? 그거 자기 물어먹었잖아. 제가 그 시험관 준비한 친구한테 전화로 물어봤는데 나한테 다낭성이 아니면 뭐 굳이? 라고 했어요. 근데 전 다낭성이 아니거든요. 댓글에도 그게 많아. 그리고 생에 불규칙하고 뭐 이런 것도 먹는다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닌가? 진짜 너무 정확하거든요. 맞아. 이 팔뚝이가. 맞아. 어? 내일이면 바로 내일이에요. 어? 내일 그날이네? 하면 그날. 다낭성이 먹는 건지 몰랐어. 난 그냥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먹어야 되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누가 또 약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처럼 막 주르륵 코큐텐 뭐 다 써주셨더라고요. 아 근데 되게 전문가분들 되게 많던데? 댓글 보니까? 그러니까 과정을 다 거치셨거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댓글 되게 정성스럽게 써주셨어. 맞아. 근데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일일이 댓글을 달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맞아. 아 그리고 그거 많이 물어. 이 숟가락 이거. 아 이거 네 개 세트에 19,000원인가? 어디서 샀는지 많이 물어보더라고. 쿠팡 아니면 오늘의 집입니다. 저는 무조건 그냥 쿠팡이나 오늘의 집에다가 57 수저 세트 치면 돼요. 57. 57 돼 있는 거. 그릇은 지난번에 보니타 하우스 저희가 했었잖아요. 거기서 어, 나 엄청 사왔지? 제 용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비름나물 해드세요, 여러분. 진짜 맛있네요. 저는 나물 중에 고추잎 좋아요. 어, 나도. 어? 따라해. 아, 진짜로? 비름이랑 비슷해, 식감이. 그리고 고사리. 아 맞아. 나도 깨순도 좋아해. 아 호박. 호박잎 쪄먹는 거 있잖아. 그게 진짜 맛있어. 나는 내가 호박잎을 안 좋아해서. 아 그래?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있으면 먹는데 이거 내가 좋아하니까 이것도 사온 거야. 비름나물도. 근데 어머님이 주셔서 삶아주는 거 말고 내가 사서 한 적 없어. 왜냐면 호박잎은 진짜 맛있는데. 아, 그 까끌까끌한 게 입에 닿거든? 어, 맞아, 그럼. 그게 좋아? 아, 그래? 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좀 더 많이 이런 거지? 수세미 펑? 그런 느낌인데 내가 먹을 때. 옛날엔 진짜 야채 많이 안 먹었잖아. 왜? 어릴 때는 야채 많이 안 먹었지. 아, 그치, 그치. 어, 근데 나이 먹으면서 이제 야채가 쭈꾸미가 하나도 없어. 다 먹었는데? 아우. 자, 통해줘. 뚱! 뚱! 아우, 기가 막혀요. 아우! 저녁은 이렇게 한 끼 먹는 겁니다. 가지가 있어서 가지덮밥 해먹어야 되는데. 곧 물러요. 이제 11월. 그리고 12월 이러면 이제 오빠는 0대고 난 5대요. 아 이거 만으로 치면 다시 9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살 어려졌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그럼 다시 9대고 난 10대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 이제 여태가 이래 살아가지고 그냥 40이에요. 그냥 40. 이제 두 달 뒤면 오빠 40이고 저는 35입니다 와 근데 40이야. 난 20대 때 30이 안 올 줄 알았어. 난 내가 계속 30살 같아. 그리고 지금 30이잖아. 근데 30대 내가 40살 보면은 되게 이제 아줌마 아저씨잖아. 근데 내가 40살이야 이제 내년. 와. 제가 오빠를 30에 만났거든요. 이제 35. 34살? 29인가? 어? 자기 20대 때 만나지 않았어 나? 30인 것 같아. 아 그래? 20대 때는 소개팅 하느라 정신 없었지. 어머 주르륵? 그때 나도 여자친구 있었어? 있어야지.
너무 연애를 안 해보고 만나도 힘들어요. 맞아, 맞아. 네. 조금 뛰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다룰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어때? 좀 잘 다뤄요? 난 잘 다루지. 나는 몇 놈 안 만나봤지만 몇 놈을 길게 만나가지고 뭐 자기 성격대로 뭐 하지 뭐. 그래, 내가 히틀러다. 아니 사과를 안 해 뭐. 그러네. 항상 그래서 싸우고 나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사과를 해.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내가 진정이 돼. 왜냐면 이 진정이 되는 타이밍이 달라서 그래요. 나는 진정이 안 되고 화가 아직 있는데 오빠가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 생각 안 해. 아니 잘못됐는데 왜 자기가 진정을 해야 돼? 사과를 해야지. 그럼 기다려줘야지. 뭘? 내가 화가 진정으로 나올 때까지. 그 타이밍이 안 맞아 버리니까. 그래, 내가 사과하면 이제 그 다음에 카톡으로 미안하다고 하지. 이제 그때가 내 진심이야. 내가 먼저 얘기 안 했으면 얘기 안 할 스타일. 그러니까 오빠는 그치? 맞잖아. 오빠만. 오빠?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화가 오빠는 확 올라왔다가 확 식지. 나는 생각 곱씹어서 숨어왔으면 빡이 치는 사람이야. 내 열도 그만큼 그렇게 내려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잘못된 거 왜 자기가 숨어숨을 열이 받냐고. 나 이해가 안 나온 거야. 내가 잘못했는데 오빠의 그 반응 때문에 숨어숨을 두수기 봐라. 아 나 진짜 아 마탱해 가요. 내가 항상 오빠가 사과해서 막 풀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조금 좋아지는 척 하다가 다음에 내가 이제 완전 와 내가 맞아 잘못했어 하고 내가 진정 진심 어린 사과가 그게 진땡이라고. 어 알겠어. 알겠어. 이거 약간 나 포기하는 느낌이다. 우리 지금 싸운 지 얼마나 됐지? 몰라, 부산 갔다 와서 안 싸운 거 같은데. 한 몇 달 된 거 같은데. 오늘 싸우자. 이유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게 맛이 왜 이래? 좀 밥 먹고 술 처먹고 난리야. 제가 장난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떠받들고 삽니다. 하, 진짜로 얼마나 떠받든지 진짜 보여주고 싶다. 오빠가 나를? 아니 난 자기 많이 떠받든지. 나도 떠받들어. 우리 같이 떠받들어서 팔이 아픈 거야. 아 알겠습니다. 같이 계속 떠받들어서 손이 너무 아픈 거지. 어? 저 이번에 텐스 대회 나와서 1등 했어요. 우승. 맞아. 신기해. 전 선생님이 나가란 말을 하는데 나가도 되잖아 사실은. 민폐라서 그렇지. 아 뭐 민폐야. 지니까. 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실력이 너무 안 되는데 나와서 다른 상대팀 같이 나간 팀은 지게 하는 거냐. 아 상관없어. 뭐 이게 진짜 뭐 운동이 아니고 그 선수들이 아니고 그냥 사회인 그거니까. 옛날에 왔다 장보리 아시죠? 거기에서 성혁 저랑 같이 운동했던 선배예요. 하나 위에 같이 정구 선수 해가지고 지금 테니스 잘 치잖아. 그때 선배였어. 테니스 잘 쳐. 그러니까 기본 이제 그게 있으니까 좀 잘 치는 거지. 맞아 선생님. 이대로만 치면 된다고 했어. 시합 나왔는데 사람들이 테린이 시합이었거든요. 반칙이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쳐? 뻥뻥 때리니까 뻥뻥 뻥 믿거나 말거나. 진짜 오늘 하미야 고생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컨셉 받아주면 되잖아. 아 사방님 맛있게 드셨어요? 어 그래. 그럼 이제 설거지는 네가 해. 알겠습니다.